이렇게 이걸 먼저 꽂자. 살짝 제 몰아주고 그래? 싶은데. 어. 옮기자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냥 손으로 해. 망가질 것 같아. 오. 응, 됐어, 됐어. 약간 되지 않았니?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꽂자. 어디다 꽂아야 되냐? 거기다. 여기? 어. 라세아스. 이거 필요 없지? 어, 필요 없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는 괜찮지 않을까? 그거 저작권에 안 걸리려나? 살짝 틀면 괜찮지 않을까? 살짝 틀고 그 끄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죠? 아 제가 원래 케이크를 생일 축하 노래 막 다 못 먹어서 그냥 조금만 한 걸로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Whose birthday? 내 지금 인스타 라이브에 와가지고 Whose birthday를 물어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좀 힙한 걸로 틀어줘 아니면 약간 힙이지 나는 힙이야. 아, 지금 나 지금 룩 안 보여? 나 네. 오늘 컨셉 미니언즈야? 힙한데? 겁나 미니언즈 힙. 그럼 얘네들 일단 친구가 있고. 아 여러분 제가 뭐 감기를 걸리거나 뭐 코로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약간 그런 에어컨이나 냉방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요즘 덥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덥게 있을 순 없어서 틀을 거 틀면서 불을 붙이고 틀어야 되나? 아 그지 불을 붙이고 틀고 사진 찍고? 그지 아. 동영상을 찍어? 아니 사진 붙여? 어 붙여. 여러분, 자 같이 축하해줄 준비. 여러분이랑 저 이거 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알겠죠? 불 혹시 끌 수 있나? 지금 끄라고? 아니, 그 말고 이불. 아, 이불. 잠깐만. 자, 노래를 일단 켜주시고요. 잠깐만, 불 끌게. 네. 아, 노래. 야, 불 껐어. 야, 불 끄.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이게 에어컨 때문에 그러네. 에어컨. 아니, 내가 웃어서 그래. 아, 너가 웃어서. 어. 근데 성냥 하나 남았던 건데? 잠깐만. 오 마이 갓. 이거 그거 없나? 필터 중에 이거 불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거 없나? 근데 얘 붙을까? 한번 불었다 꺼지면 안 붙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면 붙지 않을까? 그래? 붙이고 틀어? 어. 입 다물게. 경건한 마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라이브 안 꺼졌다. 다행이다. 저작권 안 걸린 거야 우리 그럼? 그러니까. 먹을 거야?
아니. 맛만 볼까? 뭐 젓가락 좀? 그리고 또 나름 비싼 디저트 케이크인데. 아, 저 대박. 어, 젓가락. 오. 나무 젓가락. 포크죠? 아니, 아니, 아니. 느낌 있어가지고. 오. 나무 젓가락 맞지. 케이크는 나무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이 금박지는 먹는 게 아니겠지? 웬만하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 금? 이거 먹는 거로? 대박이요. 아, 아닌가 보다. 아. 미안, 미안. 오케이. 얘는 먹는 거겠지? 그치. 위에 금가루가 풀어져 있네. 헷갈리게. 금가루는 먹는데 금박지는 쉽지 않지. 커피 맛인가? 초코? 티라미슈니까 이 센터로. 와, 근데 더워서 내가 볼 때 이거 약간 더워서 케이크가 약간 거의 젤리가 된 것 같아. 원래 이런 게 아닌데. 티라미슈가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니지. 이거는 오늘 그 뭐지? 제 이제 생일 이벤트를 해주고 계신 카페에 가서 오늘 또 이제 옆에 있는 성민이와 함께 같이 투어를 좀 다녔거든요. 사진도 찍고. 근데 우리 사진 우리한테만 있지 남는 게 없다. 그치. 우리가 찍은 거를 하나도 안 챙겼나? 꿈 뒤로 와. 하나도 안 챙겼나? 응, 다 기부하고 왔어. 오히려 좋아. 아니, 오늘 카페를 딱 갔는데 얘가 자기만 믿고 자기가 뭐라고 했지? 일일 매니저 해줄게. 이러면서 자기만 믿고 오라더니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아니, 너무 많아 사람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연예인의 삶이란 쉽지 않구나. 그래도 진짜 대단한 건 그거야. 원래 보통 그런 어떤 뭔가 팬과 아티스트나 아이돌 팬덤 문화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나면은 뭔가 뭐 되게 부적절하게는 터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사진 찍거나 계속 사인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치. 그거는 뭐 깔끔하게 딱,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 나오시던데. 안녕히 가세요 그냥 이렇게 이러고 가시던데. 또 뭐 저희가 또 그런 우리 팬분들의 별빛의 성향을 또 잘 알고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그거는 좀 어땠어? 뭐? 포토 그거. 아, 너 손 떨면서. 아, 그거 좀 힘들던데, 근데? 그거 그게 원래 있는 거야, 새싹 그게? 나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아, 밖에서 이제 찍기 전에 여러 개 사람들 붙어있잖아. 거기서 이제 보는 거야. 아, 뭐가 재밌고 뭐가 좀 괜찮을지. 사전조사를 좀 하고 갔어야 되는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가서 시행착오를 좀. 그치, 거기 가서 사실 제가 사진을 남기게 된 이유도 원래는 남길 생각은 없었는데 찍다 보니까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같은 게. 저희는 사실 그게 필요도 없는데. 우리 남자들 둘이 가서 찍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맞아. 근데 필터랑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게 좀 저희가 초보라 어려워가지고 여러 개 찍다 보니까 많아서 그거를 이제 그냥 좀 이벤트성으로 거기 계신 분들께 만약에 혹시 오게 되면은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남겨놓게 됐어요. 그게 아까 그거 트위터, 아, 인스타에서 트위터 얘기해도 되나? 트위터 봤는데 그 우리 찍은 과정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우려의 걱정으로 혹시 실수한 거 없냐. 사실 뭐 우린 없겠지?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찍을 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살짝 어, 화가 조금 나서 격양된 어, 약간 좀 격양된 표현과 표정과 말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뭐 음성이 안 들어간대. 그래? 그럼 다행인데 혹시 들어갔어도 뭐 그냥 예,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른 척 해주세요. 그치. 동영상도 잘 나왔던데? 음성 없어. 없어? 아니다. 음성 없대. 그러면 뭐 움직일 거 없죠. 근데 아마 첫 번째 그 우리 둘이 같이 찍은 거는 그 영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런가? 왜냐면 나한테 링크 왔을 때도 그거 없었어. 아, 이런 질문들도 있구나. 뭐 하나 누르면 뜰걸? 위에? 안 뜨는데? 아, 뜬다. 그지? 오늘 밥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왔잖아요. 배불러 지금. 오늘 흥민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작업실에 왔고, 가서 좀 뭐 이런 것 받아왔어요. 이거랑 이 컵이랑 이건 뭐지? 이건 뭘까? 복분자 주스 이런 거 아닐까? 매실 뭐 이런 건가? 어, 복숭아 아이스티네.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병이 뽀짝하네. 그렇고 감기 아니고요. 그냥 비염. 한여름에 훌쩍거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긴 한데. 그치. 이거 계속 떠있다. 아, 이거 닫아줘야 되는구나. 소리. 또 이거 얘. 오빠 오늘 생일인데 뭐 했어요? 오늘 아... 에어컨 좀 줄여줄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더워 더워. 그래? 오늘 그 팬분들이 해주시는 그 생일 이벤트 가고 그러고 밥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밖에 불났나? 모르겠어요. 사이렌. 아. 기분에 따라 음악 추천해줘. 음악! 음악 틀면 그건가? 살짝 틀면 괜찮아. 살짝. 어. 그냥 냅둬. 그거, 그냥 냅둬. 아이고, 아이고. 뭐 이거 미안. 아, 이게 왜냐면은 예, 이게 이 친구가 저희가 조금 불안정하게 세워놨어가지고. 네. 우리의 세팅에 문제가 없는 거지? 제가 떨어진 거지? 이게 원래 얘가 좀 피규어가 좀 아, 이 책상을 치면 떨어. 균형을 잘 못 잡는 친구구나. 못 들게? 노래 중에, 아, 유튜브 동요였구나. 힙한 거 틀어달라며? 그럼, 힙한 거 틀려고. 그, 뭐, 생일이니까, 콜드 형의 생일을 축하해. 이 노래 알아요? 저요? 네. 몰라요. 아, 이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한 달 됐네, 한 달. 네, 뜨끈뜨끈한 곡인데, 이 노래 일단 저 생일이니까. 생일을 축하해. 감사합니다, 형님. 되게 마지막 그대 생일을 축하해. 또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날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괜찮을 거야. 골드 형의 생일을 축하해. 생일에 듣기 좋은 노래고요. 또 혹시 지인 홍보 지인 홍보인가요? 이거 또 임궁이 형 신곡 아닌가요? 아, 이건 더 신곡이에요. 아까 그거보다. 심지어 피처링 라비 형이네요. 어, 그러네. 또 이제 임궁이 형의 똥똥똥똥 My love when you smile on me 이 세상이 달라졌죠 달라졌죠 And I will always be with you 곁에 있어줄래요 My love, my love 내 맘엔 그대뿐이죠 My love, my love with you 내 곁에 있어줘요 Yeah, yeah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언제나 사랑이 난 날 그어떤 경계대로 언제나 언제나 방금 내 목소리 좋다는데? 그래? 좋았어? 랩 한번 해봐 다음 앨범에서 왜? 좋다, 혹시 원하는 좋다, 게 좋다고 하시니까 나의 망상이 너의 혁기, 원하는 너의 혁기가 너의 별명이야 아 그지 뭐 이런 노래들 좋고 혹시 뭐 추천해줄 만한 요즘 노래 뭐 있어요? 내가? 네 최근에 또 막 페스티벌이나 또 공연도 좀 자주 다니셨잖아요. 아, 그쵸. 아, 저 요즘 이 노래 너무 좋다. 그, 정호연이가 뮤직비디오 나오거든요. 아, 이게 그거야? 틀면 끊어지더라고. 와. 치치치치치. 이거 뭐야? 스포티파이야? 응. 어. 어? 한림유고 체육대회 실용무용과인데? 우리랑 상관없는 데인가? 실용무용과면 우리랑 상관없지. 아 방금 거 제목이 뭐예요? 아웃 오브 타임. 아웃 오브 타임. 예, 아웃 오브 타임이라고 더 위켄드의 노래입니다. 예. 더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이고 생일 축하해 오빠. 고맙습니다. 생일? 태어나줘서 고마워. 틀어 달라고. 그래. 틀어야지. 당연히. 아니, 그 최근에 영화 중에 브로커라는 영화가 있어. 아, 아, 그 뭐지? 누나 아, 아이유 나오는 건가? 맞아, 맞아. 그건데 그게 약간 아, 이거 스포인가? 너 봤어? 나 봤지. 나 안 봤어 아직. 아, 그래? 거기에 되게 그 뭔가 태어난 거에 대해 되게 의미가 뭔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다가 근데 그 태어남 그 탄생에 대한 소중함과 탄생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씬이 있거든. 그래서 그 멘트가 약간 있어. 태어나서 고마워. 어 뭔가 그런 식의 뉘앙스에 있어. 뭔가 생일을 축하한다고 태어나줘서 뭔가 이러한 멘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 그래서 그 영화의 OST는 사실 우리 노래를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까비 까비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우린 반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영감을 받듯이 그치. 오히려 좀 우리 노래를 듣고 영감을 그치. 받아서 그 작품을 그럴 수도 있지. 깐을 그럴 수도 있나? 아니 그냥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발행이었습니다. 8년 전? 와우. 와, 애기다, 너. 와우. 소리가 왜 나? 아, 다시 좀 더.
이런 건 저작권 안 걸리지 않나? 아, 걸리는 우리가 쓴 것도 지금 걸리는데. 아, 그치? 아, 유빈 줄 몰랐어. 저 때 몇 살이야? 그럼 스무 살 때? 2014년이면은 그지? 딱 스무 살 때지. 바보 너의 생일 잊을 리가 있겠어. 파딱 파딱 있어서 괜춘해? 노래 틀어도? 아, 야, 파란 딱지가 있으면 노래 틀어도 괜찮다는데? 아, 그래? 진짜예요 그거? 확실한 겁니까? 난 없어서 꺼졌나 보다. 아무튼 난 꺼졌었어. 근데 파딱 있어서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변하지 않기를 매일 설레기를. 진짜래. 아, 그래? 방금 계속 틀어볼까? 끊기나? 그렇다면 그러지 않을까? 형들 연락 왔죠? 태형도 전화와가지고 지금 인스타 이거 라이브 켜야 되는데 자꾸 전화와가지고 끊고 넘어온 거라. 아, 그럼 BGM 깔아놔도 되겠네. 그러네. 아, 괜히 민망한 게. 1등? 그거 카톡방을 봐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1등으로 축하한 사람? 응. 나도, 멤버 형들 중에. 아. 너는 좀 빠른 편이었어. 나도 빨랐지. 어. 아, 왜냐면 우리는 생일 전부터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 그치? 안 끊기네 진짜. 오늘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뭔가 나도 오랜만에 팬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코로나 때 오랜만에 저도 직접 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뭔가 보니까 뭔가 좀 살짝 울컥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뭐 이렇게 SNS 통해서도 어쨌든 뭐 그러고 축하해주고 있다는 소식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또 가서 그거를 또 이제 팬분들 마주보고 또 목소리도 듣고 하면서 딱 그 오는 그 저에 대한 그 애정과 응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온기가 느껴져서 또 다시 또 뭔가 그 울컥함이 뭔가 또 앞으로 뭔가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두두. 아, 우리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되게 막연하고 별거 아닌 질문인데
사실 저도 요즘 뭐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 혁이라는 한상혁이라는 이제 아티스트가 뭔가 앞으로 뭔가 연기하는 그런 배우로서의 한상혁을 보고 싶은지 아니면은 좀 음악을 하고 뮤지션으로서의 한상혁을 보고 싶은지 그 부분이 저도 뭐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를 어쨌든 정말 오래 봐왔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우리 팬분들의 의견과 생각은 어떤지 그냥 궁금했어요. 궁금하다. 개그맨. 오, 예상치 못했어. 둘 다, 아, 둘 다일 수도 있죠. 둘 다이지만 만약에 하나의 비중을 더 크게 둔다면? 너무 무리한 부탁이야? 두 개 다 하라는 거? 아니 뭐지? 아 내가 너한테 얘기했나? 내가 그 최근에 어쨌든 뭐 어떤 미팅을 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서포트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분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팬 별빛인 거죠. 별빛분을 이렇게 뵌 적이 있어. 뵀는데 어쨌든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뭔가 이러한 거에 대해 만약에 팬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여쭤봤어. 여쭤봤는데 하시는 대답이 뭔가 아 대답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이유가 나는 되게 센세이션했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배우 회사를 가서 정말 그냥 전통 연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음악 음원되고. 왜냐면은 나를 오래 보고 싶으시대. 그 말이 약간 나는 되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인데 그게 뭔가 나한테는 되게 또 그걸로 뭔가 아 또 이렇게 그냥 정말 막연하게 이렇게 나를 또 생각해 주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잖아. 어쨌든 아 내가 지금 당장 현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음악하는 나는 너의 음악하는 모습이 좋아서 음악하는 너가 필요해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너가 연기하는 너가 좋아서 연기하는 너의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걸 다 벗어나서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냥 보고 싶다 그냥 알고 지내고 싶다 했을 때 뭔가 음악이라는 사실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배우라는 길과 연기 활동에 비해 어떻게 보면은 뭐 수명이 짧을 수도 있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난 되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또 한 번 뭔가 다시 한 번 팬분들에 대해 뭔가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 또한 그걸 또 좋은 자극제로 받아서 뭔가를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아니 누구야? 누구야? 누가 파란 딱 치면은 이거 음악 저작권 안 걸린다고 누가 안 끊긴다고 했어? 누구야? 나와. 지금 끊기면서 딱 그게 떴잖아요. 예? 여러분. 아 여러분도 아니야. 내 기억에 한 분이었어. 누구야? 아 내 노래에 안 끊긴다고? 그것도 불확실한 말 아니에요? 그거 나 못 믿겠는데? 우리 지금 굉장히 우리 별빛과 팬과 아티스트 관계에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대화를 오고 갔는데 이러한 되게 불신적인 내 언행을 저한테 선사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불러 이렇게 되시면 굉장히 조금 거시기 합니다. 어? 아니야. 그렇다고 떴어요. 틀면 안 되네. 어쨌든 뭐 그랬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뭐 음악 하나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그래서 아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 하지 마. 아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거구나.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 다른 플랫폼의 라이브를 아 다른 플랫폼 되나? 아, 내가 봤을 땐 하시던데? 그냥 막 노래도 하시고 막 그걸 하시던데? 그래 그래서 아 나는 저렇게 되나? 노래도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그건 되지. 왜? 그것도 저작권이잖아 사실. 트랙을 틀어도 MR을 틀어도 인스트가 그게 저작권이 걸리는 거잖아. 그런가? 그렇지. 무반주로 하는 거 아니면은 치면서 하면 아 그건 되지. 그러니까 그건 인정이지. 아 MR로 틀면 그것도 있어. 그래서 그래 유튜브나 어디에 커버곡 올릴 때도 그 컨텐츠에 그 인스트나 그 가창이나 코러스를 쓰면은 저작권 때문에 그걸 못 써. 거기에 꼭 기재를 해야 돼. 어디서 출처가 어디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다 들어간다. 맞아. 뭐 나는 뭐 언급하지 않았지만 뭐 그거 맞고요. 그럼 그것도 궁금하다. 팥딱이 있잖아. 팥딱 팥딱이란 표현 되게 처음 여기서 처음 듣네. 나도 처음 들었는데 팥딱이 있으니까 너가 우리 음악을 틀면은 그 팥딱이 붙어 있는 사람의 음악이면은 안 걸리는지. 내가 그 총대를 매야 돼 또. 아니 궁금하니까. 아 그래 틀어보자. 아 이거 또 걸리면 또 그러니까. 아니야 뭐 어때. 뭐 틀까 그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틀자. 나는 그럼 보이더스. 오케이. 어쨌든 뭐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은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또 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었고 하지 말래. 하지 말래. 뭘? 트는 거. 틀지 말래. 아니. 아, 와, 한여름에 이게. 3년 전이네. 19년 1월이야 심지어. 거의 그러면은 18년도 후반이니까. 이게 우리 처음 낸 건가? 처음 같이 작업했던 건가? 빅스 게 뭔가? 아니 그때 빅스 거는 향대니까. 아 그만 그 웨이트 유 할 때였을걸? 아 그래. 그때가 진짜 뭐가 많긴 했어. 웨이트 유하고 드라마 하고 빅스 거 향하고.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그때가 제일 먼저. 아 향이 아니라 그거다 패러렐. 그 나 안대 쓰고 공연했을 때. 아닌데? 아니야. 그건 그 후지일걸? 어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 향대야. 부러워. 그쵸 여러분 향대가 그때가 맞아요. 그죠? 사계절 프로젝트 하고 아닌데 내 드라마를 하면서 사계절 프로젝트 했거든. 그걸 근데 내가 향할 때 드라마 안 했어. 드라마 하고 패러렐을 했어. 그죠? 패러렐이 19년도고 얘가 19년도잖아. 지금 1월. 그치 그러면 19년도부터 시작이니까. 아 맞아. 뭐 많이 했네. 어. 안 끊기는데? 아닌가? 내가 속한 저작권이거나 내 노래는 상관없나? 아까 빅스 것도 안 끊겼잖아. 아니면 지금 그게 딱 틀자마자 끊긴 게 아니라 그 지금 뭐 지켜보고 누가 신고하거나 누가 신고를 해? 누가 신고를 하거나 누가 신고를 해? 그 관리자들이 이렇게 오다가 잡아내는 거 잡지 마요. 제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노래.
노래입니다. 여기다가 명찰 같은 거. 이게 제일 좋아 나도 보이더스타. 동백꽃이 벌써 22년 됐어. 켄이 아까 자기 놀러 온다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아, 여길 놀러 온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라방에 온다고? 응. 아,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이 안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계속 자가적으로 몸 안에서 물이 생성돼서. 이게 무슨 말이지? 콧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15초, 20초 정도 될까? 응, 딱 진짜 잠깐 내가 볼 때 네 마디 이상 돌리면 안 돼. 어쨌든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일단 저는 뭐 그 앞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생일 관련된 뭐 팬미팅이나 공연이나 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네, 그게 또 어렵게도 뭔가 힘들 것 같아서 이번 뭔가 생일은 물론 오늘이지만 오늘 물론 팬분들도 만났고, 이번 생일은 조금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면 특별하게 뭐 여러분 컨디션이 여건이 괜찮으시다면 부천 국제 영화제에서 또 직접 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생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막 직접 뭐 편지나 선물 같은 거를 당연히 주실 수 없는 컨디션인 만큼 더 아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해 뭔가 이렇게 오히려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또 뭐 SNS나 이런 거는 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DM이나 아니면은 뭐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잘 보내주시면 제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 네, 너무 뭐 아쉬워하고 그러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 사이에 꼭 그런 거에 주고받는 뭐, 예, 그런 게 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의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받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번 올해는, 이번 여름아이는 생일은 그렇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예,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영화제에서 얼굴 보고 또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만약에 여건이 되고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저도 어느 정도 생각 정리하고 뭐 이런저런 방향성들 다 정리해서 공연이나 여러분들과 직접 이렇게 마주보고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네, 귀엽다고요? 훌쩍훌쩍?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실 뭐 오늘 성민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뭔가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제 미래에 있어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아서, 네, 어떠한 행보를 갖더라도 정말 그 끝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펄 에르드와이드 아스트라처럼 우리 별빛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응원해 주시고 곁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너무너무 진짜 고맙고 너무너무 늘 감사해서 이걸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오늘 생일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저도 또 이거를 어떻게 또 이 은혜를 또 어떻게 또 선물로 또 이렇게 갚아드려야 할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급종. 아니, 왜 안 좋은 거 왜 안 돼?